오케이.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뭐부터만 들어봐요. 여기서 누가 난 뭐냐고요? 아니, 여기서 누가 난 뭐냐고요? 넌살 것이다. 넌살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한 뭐예요? 예. 그래서 양념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You buy, 뭐, you buy, you buy, 넌 산다지, 뭐, 살 것이다예요. 첫 단계, 넌살 것이니? 'Will you buy?'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I w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 'some milk'의 뜻이 뭐예요? 약간의 우유. 뭐 우유란 뜻이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하고 우유는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래가 듣고 싶어서 앞에서 괜찮냐? 어휴, 괜찮아 준호야? 그걸 이렇게 뒤로 기대도 되겠어요? 머리 무슨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고?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I will buy some milk.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양념 윌이 다 들어가 있네요. 묻고 답하는데. 너는 무엇을 사니?는 뭐예요? 너 무엇을 살 것이니 말고 너 무엇을 사니는 뭐예요? 뭐예요? 너는 산다가 뭐예요? 너는 산다. 뭐라고? 지금 민준이는 will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를 생각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너는 산다가 뭔지 물어봤어요, 나는. 어? You buy. 여기다 wil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you buy가? 어? 어떻게 돼? You will buy가 되고, you will buy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너는 산다가 you buy면 너는 무엇을 살 것이니 말고 너는 무엇을 사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What do you buy 하겠죠.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고, What do you buy는 앞에서 배웠던 거고, What will you buy는 양념치 들어가서 새롭게 배우는 거고. 오케이.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뭐예요? 그녀는 닫을 것이다. 그녀는 닫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녀가 닫을 것이다가 그래서 뭐라고? She will close. 그러면 그녀가 닫을 것이니?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못 써요? 그렇죠. The store. 그 가게 대신에 그것을 몇 시에 닫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라고요?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Okay, it은 뭐 대신 왔고요. At 7은 무슨 뜻이니까?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하고 어울려요?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라고 묻고 대답이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그래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선 오케이 공부 좀더 하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이 어두워질 것이다예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예요? 누가 다라며 누가 다. 그럼 어두워질까요? 묻는 말, 묻지 않는 말 바꾸면 어두워질 것이다고. 그러면 누가 어두워집니까? 누가.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부터 만들어야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The sky Okay. 그래서 민준이 경고 됐습니까? 지금 네 문장도 못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지금 다시 해오라고 하고 있어요. 너 동영상 봤어?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하고 있지. 내가 너보고 언제부터 하라 그랬어? 동영상 보고 공부할 시간 없어? 너 여기서 남아서 하고 가. 알았어?